타야. 이게 답이야. 계산하면.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한 학생과 안 한 학생의 차이가 있지. 이런 문제를 내면은 중복조합을 한 학생과 안 한 학생의 차이가 있으니까 변별력이 크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멈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보시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면은 국제고등학교 같은 학교에서는 당연히 선행을 한 학생들이 좀 유리한 문제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94번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내일 수업에서 중복조합을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을 완벽히 마스터한 다음에 이 문제를 완벽히 푸는 연습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파란색 공 5개로만 바꾼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5개로 바꾸면 훨씬 쉬운 문제로 바뀌어. 5개로 바뀌는 순간 이게 엄청나게 줄어들어. 그래서 엄청 쉬워진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중복조합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 국제고등학교 문제는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로 하면은 계산이 오래 걸리는데 그 단위를 낮춰서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복조합 수업 듣고 이거를 5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훈련까지 하면 저격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기억해 주세요. 강수학.